가장 불안한 건 어떤 거예요? 가장 불안한 건 어떤 거예요? 조심 표면이 제일 불안합니다.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돌싱포맨과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이 존재를 합니다. 그러니까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이 존재를 합니다. 저희가 말할 건 많아. 자, 먼저 엄정화 씨와 재훈이 형의 데칼코마니 이거 해주세요. 맞네요. 같이 엄정화 씨와 탁재훈 씨의 데칼코마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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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. 야, 이거 맞는 말이네. 아주 오랜만에 듣기 좋은 질문이고. 맞아요. 나 진짜 이런 질문을 처음 들어봤어요. 요 데칼코마니 어떻습니까? 인정합니까? 너무 인정. 좋은데요? 좋아요. 지적인 현상이죠. 아니면 엄정화 씨가 더 엄정화 씨 꾸준한 어떤 그런 행보고 네.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튀었다 죽었다 튀었다 죽었다 하는 느낌이죠. 그걸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릴게요. 엄정화 씨 요즘 대세인 이유 정리해봤습니다. 첫 번째 드라마 대박 나서 배우 브랜드 평판 1위 차지. 두 번째 물밀듯이 들어오는 광고제. 아이벌 광고. 광고 이번에 찍었던데 네. 술 광고 같은 거 찍었던 막 그 화면에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 되는 거 나왔어. 그 광고 맞죠 맞죠. 취하진 않았어요. 아 그래요? 하나만 막 춤추는길래. 자 이번엔 정말 댄스 가수로 또 전국을 유랑해. 아~ 그리고 10월 11일 화사한 그녀가 개봉을 합니다. 화사한 그녀가 개봉을 합니다. 아 그럼 지금 네 가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? 10월 11일 화장 그냥 금. 예.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. 네. 나 300만. 뭐 영화사에 협박 받은 거 있어요? 자 그리고 이런 눈빛이 여러분들한테 보였는데 엄정화 씨의 전성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탁정 씨가 여길 낄 게. 탁정 씨가 여길 낄 게. 누가 왜 저? 거추모 자료를 제가 예. 읽어드릴게요. 네네네. 제3의 전성기가 맞냐? 첫 번째, 데뷔 28년 만에 단독 첫 콘서트. 콘서트요? 네. 했죠, 했죠. 네. 저희는 토크 쿠션인 줄 알았더니 진짜 노래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고정 프로그램이 무려 9개. 가장 불안한 건 어떤 거예요? 가장 불안한 건 어떤 거예요? 질문이 뭔가 다른데? 저는 도심 표면이 제일 불안합니다. 네. 저는 그 제일 불안한 거? 그저 뭐야 9개 프로그램. 네. 이게 제일 불안해. 불안하죠. 제일 불안해요. 뭐 예정이 있습니까? 지금 9개 프로그램의 변화가? 예, 네, 5개는 없어질 예정입니다. 근데 약간 정화 누나랑 데칼코마니가 아닌 게 정화 누나 10월에 다시 이제 개봉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많은데 형은 지금 10월에 프로그램 5개 사라지고 광고 또 들어온 거. 이 형 몰래 광고 찍더라고. 아 그래요? TV형이 아닌가 봐. 부럽다면 부럽다고 하세요. 제가 광고 하나씩 드릴게. 자 이제 송세벽 씨와 김준호. 저요? 데칼코마니. 세벽 씨하고 좋아하고요. 준호 사랑꾼인 건 하도 지가 집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송세벽 씨가 엄청난 사랑꾼이래요. 오. 자,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? 10년, 10주년 됐습니다. 아, 10주년 됐어요? 10주년. 예. 10주년이 제일 위험할 텐데.
까딱까딱 그걸 거리고 있어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밑에. 아니 근데 송세벽 씨 10년 동안이나 썸을 탔대요. 아? 썸을요? 헐. 10년 동안. 아? 썸을요? 아니. 썸을요? 아니. 아, 10년을 썸을 탔다고? 결혼까지 한 거예요? 어떻게 결혼까지 한 거예요, 그러면? 그게 사실 이제 썸이라는 게 이제 서로 좋아해야 썸이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네. 그렇죠. 그게 그렇게가 아니라 네. 저 혼자 마음속으로만 이제 호산이 형님도 증인 아시는데 진짜 일방적으로? 네. 마음속으로만 좋아했고 네. 아, 뭐 사귀는 게 아니라 그 짝사랑했어? 마음속으로만 10년을? 그러니까 새벽이가 좋아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고 자기 연애도 하고 아~ 그걸 다 아~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리고 버텨내고 자기 연애도 하고 아~ 그걸 다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리고 버텨내고 자기 아는데 자기 연애를 하고 그런 걸 아는데. 아, 저도 한번 연애했어요. 저도 한번 연애했어요. 역시 일부러 그렇게 센 척. 에이, 그 정도까지는. 아, 우리가 뭐 다 이해한다니까요. 네. 아이고,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호산 형이 얘기를 꺼니까. 아니 그럼 극단 뭐 이렇게 후배 선후배였어요? 같은 공연을 하다가 띠로리가 됐어요. 그렇죠. 네. 네. 아 근데 왜 그렇게 그때 당시 자신은 아, 물론 뭐 사정이 그랬겠지만 네. 너무 그때 후회하시죠 좀 그런 아, 시간을 보낸 게 아니면 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어쩔 수가 없다고?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좀 속적이 되고 아... 좋아하는 마음만 그냥 한 켠에 갖고 있고 아리만 했죠 어. 이제 오. 그러다가 오. 나중에 이제 네. 운이 좋게 영화를 하게 되면서 아, 아 그러면 이제 대드비용이 생겼다 그렇지 아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슬슬 문자도 한 번씩 보내고 순적순적 아, 그러면서 어? 밥도 같이 먹게 되고 어, 영화도 한편 보게 되고 어. 그리고 이제 저 광장시장 같은 데 가서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막걸리 몇 잔을 먹으면서 용기를 내서 난 너 좋아하는 것 같다 이야 뭐야 난 너 좋아하는 것 같다 이야 뭐야 찐사랑이네 찐사랑 아니 근데 광장시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광장시장까지는 어떻게 유인을 했어요? 이제 그게 더 어렵겠다 그게 더 어렵죠 나온 게 더 어렵죠 아니 근데 돈이 생겼는데도 어떻게 광장시장으로 갔대? 자 보세요 네. 대학로에서 처음에 이제 무슨 밥을 먹자 그래서 밥을 먹고 야 오후에 뭐 하냐 별일 없다 그러길래 대학로 CGV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홍상수 감독님의 하하하라는 영화였어요 막걸리 씬 많이 나오잖아요. 자연스럽게 아 연결이구나. 우리 광장시장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할까? 이게 된 거예요. 새벽 씨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? 아니면 시나리오에 있었습니까? 약간 없지도 않았죠. 근데 남자가 영화 보러 가자 그럴 때 여자분이 그래 그럴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? 싫지 않은 거죠. 그렇죠? 진짜 그 영화가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? 근데 영화를 보고 막걸리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거기 갔어. 그 좋아하는 건데? 그렇죠. 그러니까 일단 그때 저희 와이프가 딱 나왔을 때 복장이 저희는 이제 보통 트레이닝복 많이 입잖아요. 어, 맞아요. 맞아. 편한 거. 편하게 입지. 오 차려입고 왔어요. 끝났네. 끝났어. 차려입고 왔어요. 끝났네. 끝났네. 차려입고 왔으면 끝났어. 데이트였네 데이트. 너는. 저는 맨 입고 다니는 거 그냥 트레이닝으로 어떤 식으로 입고 갔는데 화장도 살짝 하고. 아 진짜 이런 겁니까? 아무튼 그래서 자기도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흔쾌히. 그래서 이제 광장시장 또 좋잖아요. 저희는 자주 가는데 좀 시끌벅적하죠. 네 그런 분위기 좋아해서.
그렇죠, 그렇죠. 그래가지고 조용한 데보다는 약간 그렇지. 시끌벅적한 데 가서 이렇게 말이라도 꺼내면 덜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. 아, 효과음 조금 있는데. 네, 네. 너무 조용하면 또 뗀뗀하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너무 조용하면 그렇지. 네. 취하지 않는 이상 좀 어색해. 그대를 막걸리 몇 잔 들이키고 내가 널 좀 좋아하는 것 같다 했더니 나를 어? 좋아하는 이유 세 가지만 대보세요. 나를 어? 좋아하는 이유 세 가지만 대보세요. 대가만 대사같이. 재밌다. 뭐야 그 세 가지 알고 싶어 세 가지. 뭐라고 했을까? 뭐라고 했을까? 그냥 한 가지만 얘기했죠. 한 가지만. 어? 아니 너무. 하, 뭐라고 하지 하다가 그냥 맛있는 거 보니까 네 생각이 좀 나더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. 아 맛있는 거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난다. 맛있는 거 보니까 네 생각이 좀 나더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. 아 맛있는 거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난다. 뭐야. 맛있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좋아하는 거지. 아니 그러면 고백했을 때 아내분의 대답은? 그게 궁금했어요. 뭐? 그 단계. 오. 딱 이제 질문을 하고 뭐 좋아요 뭐 어째요 대답은 안 하고 생각을 오래 했다고 했어요. 오래 하고 한참을 걸었어요. 또 한참을 걷는데 제가 이렇게 좀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.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. 대박. 바로 뽀뽀로 못 간다. 근데 좀 새벽시 좀 많이 급하셨던 건 같긴 한데. 아 급하죠. 한 시간 급하죠. 아니 대답을 안 들었는데 손을 네. 잡았다고. 아니 근데 취중 진담이라고 네. 취중 스킨십이 나오더라고요. 그렇지. 진짜. 먼저 본능적으로. 아 손은 잡아보자. 아 나중에 안 됐더라도. 네. 손은 잡아. 손은 이렇게 잡았죠. 손을 딱 잡았더니 네. 뭐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있어? 가만히 있는 거예요. 네. 그럼 아마 새벽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 다음 단계가 이겁니다. 그랬다고? 지가 뭘 알아? 이겁니다. 그랬다고? 지가 뭘 알아? 진짜 몰라. 네가 뭘 안 돼 이거래.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닌 것 같아. 아 그럼 이거다. 그거는 뭔지 이렇게 알아?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. 에이 이것도 아니지. 아 그 깍지는 아니야. 깍지는 아니야.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. 아니 그래서 그날 뽀뽀했어요. 어? 그날 뽀뽀했어요. 어? 바로? 아니 진짜 바로? 천천히 좀 얘기하세요. 천천히 좀 얘기하시라고요. 10년을 기다렸어. 10년을. 광장시장에 마땅히 할 때가 있던가요? 아니 그 친구 집 앞에 대문 앞에서. 아니 그 친구 집 앞에 대문 앞에서. 이거. 너무 행복했겠다 그날. 네. 아니 저는 그 대사가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. 어떤? 나랑 사귈래. 그 다음. 그 다음에 손 잡았어. 뽀뽀 전에 오케이 한 대사가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? 아유 딱히 없었어요. 없어. 없었어요? 그냥 둘의 그래도... 호흡으로만 그냥. 둘 다 배우잖아. 아, 너무 막 이게 간질간질하니까 서로 뭐 말하기도 뭐하고 애매하고 아, 막 술도 한 잔 먹었겠다. 네, 그냥 쪽 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후다닥. 아, 귀여워. 너무 좋아. 부러워서. 아, 근데 그런 게 더 나중에 기억에 남지. 원희 형은 맨날 막걸리 먹는데 그런 일이 없네. 원희 형은 맨날 막걸리 먹는데 그런 일이 없네. 맨날 막걸리 먹어. 언제나 뭐 챙기면 하겠지.